오늘은 한때 일본에 진출해 엔카 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미녀 가수 개은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년 전부터 70, 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올드스타들이 다시 우리 연예계에 속속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70, 8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장은숙과 김연자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 가요계에 다시 복구하여 예전의 명성에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한때 일본에 진출해서 엔카 가수로 인기를 끌었던 몇몇 유명 한국 여가수들의 복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또 다른 미인 여가수가 있는데 바로 개은숙이랍니다. 개은숙은 7080 중장년층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70, 80년대의 우리 가요계의 대표적인 미녀 여가수랍니다. 사실 개은숙은 우리나라에서보다 일본에서 더욱 큰 인기를 끌었던 80, 90년대의 한류스타이자 최초의 한류스타라고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개은숙은 70년대 후반 원래 CF 모델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그녀 특유의 우아한 미모와 뛰어난 가창력을 무기로 해서 70년대 후반 정격 우리 가요계에 데뷔하고 된답니다. 그리고 1980년 그녀의 히트곡 노래하며 춤추며와 기다리는 여심이 크게 히트하면서 MBC 10대 가요제의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개은숙은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답니다. 청순가련하면서도 우아한 미모와 허스키하면서도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개은숙은 미모와 목소리, 가창력 등 톱스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여가수로서 대중들로부터 촉망받는 톱스타로 급부상하였고 80년대의 임기의 고공행진을 거듭해가고 있었답니다. 특히 개은숙은 허스키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많은 남성 팬들의 가슴을 사로잡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보기 드문 미모의 허스키 보이스였습니다. 1985년도에는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계에 정격 데뷔했는데 일본에서도 개은숙은 미모와 가창력을 갖춘 매력적인 엔카 가수로 큰 인기를 끌면서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 가수 출신인 개은숙은 일본 엔카 가수로 진출해서 미모면에서나 가창력 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도 한국 못지않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나갔습니다. 개은숙은 일본의 톱가수들만 출연한다고 하는 일본 홍백가합전에 88년부터 94년까지 7번 연속 출연했을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엔카 가수로 큰 인기를 끌어나갔는데요. 그녀는 1990년도에는 마요나카노 샤와라는 노래로 제32회 일본 레코드 대상까지 수상하면서 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사실 개은숙이 일본에서 받은 상은 엄청나게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가 그녀의 팬클럽 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개은숙의 일본에서의 인기를 상당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진출의 엔카 가수로 큰 활약을 펼쳤던 개은숙이었는데 그녀는 2007년 11월 금지마약류인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정격 체포되면서 그녀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이때부터 개은숙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답니다. 개은숙의 결혼과 이혼, 이혼사유. 개은숙의 결혼 사실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개은숙은 일본에서 한창 인기를 끌어나가던 90년대 초반 한국인 사업가와 혼인을 한 적이 있답니다. 1992년 2월 당시 32살이었던 개은숙은 3살 연상의 사업가 김영수와 은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개은숙의 남편 김영수는 일본 의류업체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중견 무역업자였습니다. 사실 이때의 개은숙은 일본에서 한창 인기가 좋았던 시절이었고 일본 가요계로부터 일본인으로 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녀가 일본 귀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피성 결혼을 했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지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이 점점 부진해지면서 남편의 사업이 매우 어려워졌고 무엇보다도 개은숙은 일본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가사일과 가요활동을 함께 병행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개은숙의 남편이 장남이어서 시댁에서는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아줄 것을 원했지만
개은숙은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개은숙과 시댁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개은숙과 남편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협의하에 이혼하게 됩니다. 개은숙은 1998년 결혼 6년 만에 정격 이혼한 후 다시 일본에서 가요 활동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개은숙, 마약 복용과 사기죄 혐의로 구속과 재판. 개은숙은 2007년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면서 일본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고 일본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황리에 콘서트를 강행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재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개은숙은 그해 11월 마약 단속반으로부터 불의의 단속을 받았고 불법 각성제 소지 혐의로 정격 체포되었답니다. 평소에 개은숙은 심한 두통 때문에 각성제를 소지하고 다녔는데 그 각성제가 마약으로 분류된 불법 각성제였고 결국 개은숙은 도쿄지방법원의 재판에서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받게 됩니다. 사실 개은숙은 일본 콘서트 활동 당시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개은숙은 머리를 차체에 심하게 부딪히는 부상을 입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개은숙은 머리 수술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머리의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당시 그녀는 소속사로부터 두통 완화에 좋다는 정체불명의 약을 건네받았는데 그 약이 바로 각성제였고 개은숙은 머리 통증이 있을 때마다 그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그 각성제에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개은숙은 도쿄의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불법 마약 소지 혐의로 국외 태거 처분을 예고받았고 결국 일본에서 더 이상의 활동이 곤란해진 개은숙은 2008년 2월 한국으로 다시 복구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귀환한 개은숙은 2010년 서울의 캐피탈 호텔에서 디너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재개해 나갔답니다. 이렇게 개은숙이 한국에서 재기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2014년 그녀에게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2014년 개은숙은 지인 김씨와 함께 독일산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의 매장을 방문해 포르쉐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외제차 리스를 받으면서 그녀가 제공한 담보가 그녀의 2억 원에 달하는 디너쇼 출연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개은숙이 제출한 출연 계약서는 가짜였고 또한 그녀가 외제차를 리스한 후 리스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포르쉐 측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맙니다. 개은숙은 이 당시 외제차 포르쉐를 두 달간 임대하면서 매월 382만 원씩 리스 대금을 지불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녀는 이 리스 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 사채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이 자동차를 담보로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은숙과 지인 김씨는 리스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정격 입건되었답니다. 그런데 개은숙은 이 리스 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지인 김씨였고 자신은 단지 보증만 서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은숙은 지인 김씨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김씨가 자신의 집을 팔아서 리스 대금을 납부한다고 약속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리스 계약서에 개은숙이 인감도장으로 서명날인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개은숙은 지인 김씨와 함께 사기죄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한편 개은숙이 자신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지인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으로 원래 사기를 여러 번 저지른 사기자범이라고 합니다. 개은숙은 계속해서 자신은 김씨에게 보증만 서줬고 그에게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볼 때 그녀가 소극적으로라도 리스 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이 자동차 사기 사건으로 지방법원을 거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개은숙은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후 개은숙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랍니다. 또한 개은숙은 위의 자동차 리스 사기 혐의 외에도 또 다른 범죄가 추가되어 재판을 받았답니다.
개현숙은 2015년 6월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포착되어서 전격 구속되었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개현숙은 자신의 집에서 총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 8월에 실시된 대법원 재판에서 개은숙은 마약 복용 혐의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 때문에 안타깝게도 개은숙은 모든 지상파 방송에서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 출신 일본 엔카 가수로 90년대의 하늘을 찌를 듯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개은숙이 자신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약 복용과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비참한 말로를 겪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80년대의 청순한 마스크에 얼굴도 예쁜데다 노래도 잘해서 많은 남성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개은숙이었는데 말년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개은숙은 1962년생으로 현재 나이가 6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마약 복용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난 후 또 다른 사기죄에 연루되어 지금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80년대의 꽃미녀 가수이자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최초의 한류스타 개은숙의 비참한 말로를 보는 것 같아 마음 아픈데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